안녕하세요.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11강 경영의 계획 활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끝나고 또 한글날 휴일을 지나서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예, 이렇게 놀다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됩니다. 예, 그렇죠. 사람이 이게 놀든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바짝 땡겨서 이제 해야죠, 다시.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경영 활동의 계획 활동, 그리고, 금요일은, 목표 수립 계획화, 이렇게 되고요. 다음 주는 변화와 조직 문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안내하고, 이제 27일, 예, 다음 주 화요일에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뭐 벌써, 하다가 예,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데,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번 주말쯤에 내고, 예,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뭐, 난이도라든가, 뭐, 문제의 뭐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는 하셔야죠, 여러분, 그래도. 예,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예, 준비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경영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그 계획, 플래닝, 예,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과정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 뭐 유의할 점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 스포츠 현장에서 뭐팀 운영을 할 때라든가 계획을 잘짠뭐 좋은 예 그리고 잘못 짠 예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 자칫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 뭐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야, 뭐 아유, 뭐 연애를 그렇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울 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이론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 일에는. 뭐 당구라든가, 예.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거는 이론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골프 다 마찬가지죠. 물론 뭐 책을 보고 비디오를 보고 얘기를 듣고 이러면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경영의 뭐 여러 활동들도 솔직히 말로만 떠들면 뭐 합니까? 실전에서 통해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그래서 인턴십도 하고 그러는 건데 되도록이면은 그 실제 사례 예,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그럼 자, 계획화, 뭐 계획, 플래닝이죠, 영어로 하면. 예. 이게 뭐냐? 정의를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경영의 주요 활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을 텐데, 예. 네 가지가 뭐냐면은 계획, 조직, 지휘, 평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한다고 그럴 때, 뭐 스포츠 경영, 뭐 그냥 경영학 이럴 때 도대체 경영이라는 게뭘 한다는 거냐? 경영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뭐 경영이 뭘 하는 거냐? 이럴 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뭐 의외로. 예. 아니,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지. 아,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뭐냐고, 그러면은, 아이, 그 있잖아, 그 뭐, 회의도 하고 뭐, 아,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아, 몰라, 임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경영이 뭐냐, 뭐 하는 거냐, 이럴 때, 아, 경영에는 네 가지 주요 활동이 있다.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주요 활동을 볼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계획, 조직, 지휘, 평가다. 뭐냐면 계획은 플래닝,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플래닝, 오르가나이징, 리딩, 그리고 이밸류에이팅이죠.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평가.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거의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단 계획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계획을 먼저 하고,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평가는 제일 나중에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4.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예, 된다고 봐야죠. 물론 뭐 이두 개가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순서대로 그 진행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을 경영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이죠. 예,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조직, 뭐 스텝을 구성한다든가. 예.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지휘 이렇게 해라 한 다음에 다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예 이게 이제 경영의 활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다. 계획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교과서에 나온 정의들이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2개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며, 어떻게 달성할지 결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겠죠. 일단 계획을 한다는 거는. 내가, 뭐뭐를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구체적으로, 뭐, 뭘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년 내에 우승을 하겠다든가, 우리 팀을. 단장으로 새로 취임을 했는데, 예, 제가 뭐 5년 내에 우승을 하겠습니다라든가, 5년 내에 우리 구단을 흑자로 만들겠다든가, 예, 뭐, 3년 내에 우리 팀을, 뭐, ACL이라 하면 이제, 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예, 진출시키겠다라든가, 뭐,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부 리그를 올려보내겠다든가, 뭐, 이런, 예,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죠. 뭐, 팀의 사정에 맞게. 그런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러면, 야, 그래, 목표가 그건 알겠단 말이야. 5년 내에 우승하겠다. 어떻게 우승할 건데? 그것도 좀 얘기해봐. 그러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러면은, 집에 가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렇게 저렇게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것까지 나와야 그게 계획이지. 목표만 덩그러니, 예,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는 그건 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초등학생들 방학 되면은, 예, 생활계획표 만들어 오라고 혹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피자 같이 생겨가지고, 파이 그래프식으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 방학 숙제, 뭐, 운동, 뭐, 게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기,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 생활 계획표를 보면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다뭐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지키죠, 대부분. 예. 그래서 이제 며칠 하다가 에이, 또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대충 살죠, 막.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제 뭐 누구나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가 되면은 올해는 내가 살을 빼야지라든가, 뭐 올해는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등등. 뭐 개인마다 다 그, 뭐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다 목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되죠, 대부분. 예.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은 결심 사업이라고, 예. 그 학원, 외국어 학원, 뭐 컴퓨터 학원 이런데, 예, 또 헬스클럽,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돈 버는 방식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일단 그 장기로 끊게 합니다. 뭐 3개월 뭐 이렇게. 예. 3개월에 뭐 100만 원뭐 이렇게. 예. 그 학원이나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는 다 아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돈을 내놓고 오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 결제 조건을. 원래 이게 한 달에 30만 원씩인데 예. 6개월 미리 내시면은 저희가 150만 원에 1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원래 들으면 3, 6, 18인데 180만 원인데 100만 원 해준다니까 거의 반값이잖아요. 그럼 아 이거 반값이니까 되게 싸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내죠 일단. 예. 그래 내가 미리 이렇게 목돈을 내놔야 아까워서라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그 돈을 내놓고 안 가죠 또. 예. 예, 뭐, 다들 그렇게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뭐, 올해는 내가 뭐, 50권을 읽겠다라든가 이런 그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막연하고 크고 야심차게 세우지 마시길 바래요. 예, 그게 잘안 돼요. 그렇게. 그 대신에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고 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 계획이 좋습니다. 뭐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영어를 뭐 공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뭐 내가 올해 토익을 900점을 맞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합니다. 절대. 누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루 2시간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하루에 2시간씩 뭐 놀기도 힘든데.
힘들어요, 그건.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내가 뭐 하루에 뭐 토익 문제를 10개를 풀겠다라든가, 매일 10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뭐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10분이면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쉽죠, 그거보다는. 2시간 공부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그 계획이. 그리고 달성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성하기 쉽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개인 사정에 다 맞게 있겠죠, 뭐. 그래서 그 매일매일 지키면서 어떤 짜릿한 그 쾌감, 작은 성취감, 이런 걸 느끼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그게 쌓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거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뭐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하여튼간 그제 취미인데, 그게.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에 한네 권쯤 봅니다. 거의 이틀에 한권 정도는 봐요. 그 속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옛날에 사놓고 안본 책도 있으니까 이제 가끔 거기서 꺼내기도 하고, 뭐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사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이제 많이 보는데, 그거를 이제 적어요. 이렇게 그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에 그 책을 이제 읽고, 간단하게 이제 그 책의 그 내용, 뭐 저자가 누군지, 몇 년도 책인지, 어느 출판사에서 왔는지, 그리고 간단한 소감하고 굉장히 그 인상적인 책의 일부분, 이렇게 해서, 트위터라는 게 짧으니까, 굉장히 그 공간이 적으니까 많은 글씨를 쓸 수가 없잖아요.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겨놔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계속 보게 돼요. 그냥 뭐 사실 그걸 뭐 적는 게 목표는 아닌데, 뭐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꼭뭐몇권 읽었나, 뭐 얼마나 읽었나 적어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책도 많이 보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을 겁니다. 다 이제 그 효과적인 방식이. 그걸 찾아서 이제 하면은 좋죠. 의사결정의 조율과 체계적인 준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이거는 이제 특히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사장이고 CEO라고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뭐 주변에 그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거래처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두 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효과적인 계획은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첫 단계이자 매우 중요하죠. 자, 계획화 과정의 절차가 쭉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순서를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뭐쭉 보시면 돼요. 목표를 정하고, 자, 어떤 기회가 있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연 우승을 할수 있게 있나, 정말, 정말. 우리 전력으로라든가, 현재 상황이. 어려운 점은 뭐가 있나. 세상이 뭐 만만합니까? 다 어렵죠. 도대체 그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건가. 뭐, 내부적, 외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획안을 만들고, 평가 기준을 설정해. 이 정도면 성공이야. 이 정도면 실패야. 뭐라든가.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를 하죠, 나중에. 그리고, 자, 이 중에 어떤 그 계획을 선택할 건가. 뭐, A안, B안, C안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획화 과정에서 그뭐꼭뭐이 과정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플랜을 짠다든가 이럴 때 아주 흔히 등장하는 그 분석 도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스워트 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워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앞글자를 따서 앞글자가 이제 S W O T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이제 스워트라고 부릅니다. 스워트. 스워트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그, 분석이 영어로 analysis니까, 뭐 스워트 analysis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순서는 꼭 여기
이해 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각형 네 개가 있으면은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1, 2, 뭐 이렇게 되죠. 3, 4 이렇게. 예.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보면은 왼쪽에 두 개는 좋은 거고 오른쪽에 두 개는 좀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1과 3의 차이는 뭐냐면은 1은 내부의 문제고요. 3은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장점은 1이고요, 스트렝스. 예. 나는 내가 어쩔 수 없고 외부에서 닥치는 어떤 좋은 내가 한건 아닌데 외부에서 닥치는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온거 이런 게 이제 그 오퍼튜니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약회사인데 예.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뭐 독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그 특장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코로나가 온 게, 코로나 사태가 온 게,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만약에 그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은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게 이제 그 어퍼튜니티죠. 그 상황에서. 예. 그런데, 오른쪽에 두 개는 일단 이제 부정적인 측면인데, 마찬가지로, weakness는 자신 내부의 약점이고요. 예. 이 threat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슨 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가 테마파크 회사인데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전국은 뭡니까? 이 threat가 되는 거죠. 예. 외부의 위협이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를 뭐내 힘으로 퇴치할 수도 없고 예. 코로나가 있지만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 정부에서 뭐 금지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냐, 외부의 문제냐. 예. 그래서 SWOT 애널리시스라는 그 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계획을 할 때, 이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흔합니다. 예. 뭐 마케팅에서도 흔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마케팅 수업이나 뭐제그 스포츠 산업론 시간에도 했고요. 예. 이거는 뭐 많이 배웠을 겁니다. SWOT에 대해서. 예. 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 자, 다음 장. 전략적 계획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trategic Planning인데, 그 전략과 전술에 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고요. 예. 이게 이제 좀 약간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이고 약간 영속적인 계획. 말하자면은, 우리 회사나 뭐 팀이나 조직이 존재하는 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고, 또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사명 선언문은, 글자 그대로,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이 생각나지만, 그거하고 좀 다르고, 이게 말하자면 저거죠. 신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어떤 임무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미션 그랬을 때. 그 미션이 그 선교 아닙니까? 선교.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사처럼 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임무 뭐 이런 뜻이니까. 예. 굉장히 그 심각한 거죠. 그건. 예. 뭐 그냥 뭐 대충 지을 수도 없고 굉장히 그 숙고해서 짓습니다. 보통 사명에 대해서. 내 사명이 뭘까? 나는 왜이 땅에 태어났나? 뭐 우리 회사는 왜 영업을 하나?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그 조직의 존재 이유. 영어 불어로 얘기하면 이게 raison d'être라고 하는데 이제 유식한 말로 철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존재의 이유. 예. 너는 왜 사니? 이럴 때 너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 그럴 때 몰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 있습니다. 그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생명체들은 다뭐 존재의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 철학, 그냥 비슷한 얘기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나, 내가 뭘 하나 이런 거죠. 표적 소비자, 요거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명 선언문의 특징은 이제 이런 것들,
를 명시해요. 그러니까 존재 이유, 철학, 정체성, 표적 소비자, 제품, 서비스, 지역, 핵심 기술 등등을 명시한다. 이게 다 들어간 경우도 있고, 뭐, 이 중에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있고 한데, 분명한 거는 사명선언문은요, 짧아요, 굉장히. 예,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길게 막 써가지고 뭐, 한 페이지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사명선언문은 무조건 한 문장이에요, 거의 다. 예. 그리고 굉장히 쉽고 간명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문장이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수식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좋은 사명선언문이 아니에요. 사명선언문을 잘 쓰려면은 깔끔하고 예, 딱 떨어지고 단어도 쉽고 딱 봤을 때 이해가 팍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사명선언문과 함께 여기 보면 핵심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보충하는 거예요. 사명선언문이 그러니까 워낙 그 짧다 보니까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라든가, 뭐 빠른 배송,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회사마다 그 특징이. 예. 뭐 정직한 뭐 가격,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축구팀인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축구팀이죠. 여러분 아시죠? 예,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뭐 명문팀입니다. 세계적인 명문팀인데 이 팀이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그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예, 대부분의 조직들은 다 공개를 해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미션 대신에 비전이라고 썼습니다. 비전. 예. 뭐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회사는 미션이라고 하고 어떤 회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쉽게 썼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짧게 쓴다고 했죠. 쉽게. 어떻게 짧고 쉽게 썼나 한번 봅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신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그 사명 선언문이에요. 네,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예. 네. 다 읽었습니까? 자, at Manchester United. 쉽죠? 예. Manchester United에서 우리의 비전은, 예, our vision is to be the best football club in the world.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비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축구 클럽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뒤에 조금 붙었죠? 예. Both on and off the field. 그렇죠. Both A and B죠. 예, A와 B와 동시에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피치라는 거는 이제 그 축구 경기장을 말해요. 예. 그래서 경기장 안과 밖에서 동시에 최고의 축구 클럽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깔끔하죠? 예. 뭐 주저리주저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연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팬 서비스라든가 커뮤니티 서비스 뭐 이런 봉사도 잘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나 뭐 회사나 리그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꼭 스포츠 회사가 아니더라도 예. 한번 사명 선언문과 핵심 가치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면은 이제 쳐보세요. 그 검색 엔진에 구글 해놓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코어 밸류 이렇게 쓰면은 그 페이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개인의 그 사명 선언문과 핵심 가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뭐 무슨 일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뭐 아직 이제 학교를 졸업 안 했으니까 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정체성, 그렇죠? 존재 이유, 철학,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렇죠? 뭐 이웃과의 뭐 좋은 관계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다 철학이 다르니까 뭐 개인적으로 혼자 살면서 그냥 뭐 나는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뭐, 자기 그 철학이니까 그것도.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좋은 이웃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설명과 핵심 가치를 네,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나라면 어떻게 질까? 응?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라든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였지? 뭐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계기로. 네.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 그, 이 얘기는 뭐 아까 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계획화라는 걸할 때, 뭐, 많은 걸 분석해야죠. 그, 이제, 스트래테직 플래닝 이런 게, 그,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맨날 해요, 이걸. 근데 사실 좀 따분하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학교, 에서도, 이제 제가 일했던 학교에서 총장이 새로 왔어요. 그때 이제 2016년 가을 학기 때 제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 총장이 와가지고 이제 총장이 새로 왔으니까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이제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그 비전 2025라고 해서 이제 2025년까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스트래테직 플래닝 전략적 계획을 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느라고 막그 교수들 동원하고 막 그랬는데, 뭐, 그거에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예. 봅시다, 한번 또 넘어가서 계속 보죠. 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예, 미션에 대해서 사명선언문, 몇 가지 사명선언문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례를. 예. 아까 보여드린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고, 짧고 간결하고 뭐 정확하고 쉽죠. 네. 나이키예요, 이건 나이키. To bring inspiration and innovation to every athlete in the world. 자, 뭡니까? Inspiration 하면은 이제 영감이죠, 영감. 네. 영감과 innovation은 혁신이죠. 혁신을 세계의 모든 운동선수에게 가져다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애슬리트란 단어에 별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슬리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선수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저기 프로선수나 전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선수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여기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If you have a body, you are an athlete. 그러니까 뭐 당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운동선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 장애가 있건 뭐 없건 뭐 운동을 잘하건 못하건 프로건 아니건 다 운동선수다 얘기죠. 예. 혹시 이제 그거를 오해할까봐 나는 뭐 운동선수도 아닌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미션 스테이트먼트로서는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뭐 그랬고요. 이 다음 장에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관련한 회사 두 개를 봤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스포츠 아닌 데를 한번 봅시다.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나. 뭐다 읽어보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인데요. 예. 다 짧죠, 보면. 예, 파란색으로 된 부분. 짧고 간단해요. 예,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이 무슨 뭐 동아리를 뭐,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쵸. 한번 적어보세요. 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예. 이제 이걸 뭐다 읽어보진 않을 텐데, 보시면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의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명사나 동사 위주로 보세요. 그러면은, 이 회사, 뭐, 이 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보입니다. 보실까요? 애플 보시면 챌린지가 있죠? 예. 챌린지. 도전, 그쵸? 코카콜라는 뭐가 있습니까? Refresh, Optimism, Happiness. 그 Refresh라는 거는 이렇게 상쾌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코라를 참 마시면은 예, 기분이 상쾌해지죠. Optimism은 낙관주의, Happiness는 행복, 그쵸? Facebook 뭡니까? Facebook을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 Community, 무서운 단어죠, Community. 예, 공동체.
그렇죠. 이 페이스북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 커뮤니티죠, 여기서. 예. 그리고 애플은 뭐가 있습니까? 인파워라는 단어가 있죠, 인파워. 예. 이게 북돋아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인데, 예, 프리덤. 그쵸? 예, 프리덤이 있죠. 자유. 예. 남성들의 어떤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딱 가죽 잠바 입고 탁 타고, 예, 두두두두두 가면서. 제가 2004년 겨울에 LA에 놀러 갔는데, 예, 헐리우드, LA 헐리우드 있잖아요. 그 영화의 거리. 예,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한70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예, 그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이 커다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이렇게 두건 딱 두르고 빨간색으로, 예, 가죽 잠바 입고 탁 가면서 이렇게 딱그 길에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어떤 아가씨가 되게 멋진 아가씨가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 멋있어요. 딱 이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너 여기 탈래? 딱 이러시더라고요. 프리덤. 예. 구글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오르가나이즈가 있죠. 예. 그리고 인포메이션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디즈니는 해피니스, 그렇죠? 예. 테슬라 하면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그렇죠? 그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 테슬라가 전기차의 어떤 그 유니콘 기업이잖아요, 지금. 예. 그 테슬라의 주식을 요즘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곧 테슬라가 한국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근데 하여튼간 테슬라라는 회사의 가치를 보시려면 여기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예. 다 나옵니다. 여기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스타벅스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인스파이어, 너처 하면 인스파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감을 제공하는 거고 너처는 뭐 이렇게 영양 같은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다가 예, 영감과 영양을 공급하고 뭐 근데 어떻게 공급하냐? 한 사람당 하나씩, 한 컵당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다 회사마다 이런 게 있어야 다.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를 담고 있죠. 보면 여기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그다음 자, 이게 이제 전술과 전략의 계획화인데 전술적 운영적 계획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전술적 운영적 계획화. 아까는 전략적이었고. 예. 전략적과 전술적.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예. 우리가 보통 전략, 전술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단어를. 전략은 이제 영어로 스트래터지고요. 예, 스트래터지. 그리고 전술은 택틱스인데, 이게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두 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예. 뭐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뭐, 좀 쉽게, 좀 무식하게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은 전략이 좀큰 그림이고요. 예. 예. 크다. 예. 예. 전술은 약간 작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죠, 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너무 큰 그림만 그리면은 실제로 그 이루지 못합니다. 예, 뭐 내가 올해 뭐 살을 뭐 20kg를 빼겠다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매일매일 어떻게 할지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뭐 흐지부지 되기 쉽죠. 그래서 이두 개가 다 중요하죠. 예.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을 이게 잘 안배해서 균형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뭐 한쪽에만 너무 치우친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이쪽에만, 너무 전략에만 치우치면은 뭐빚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고, 예. 너무 전술에만 치우치면은 이게 장기적인 비전이 없고 그냥 너무 눈앞에만 급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두 개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은 전략은 장기적인 거고요. 전술은 약간 단기적이죠. 그래서 수행 단계 이렇게 되고 본질은 생존과 경쟁 방법, 뭐 미션 자체에 치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전술은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달성할 건가? 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적으로 보면은 전략은 장기고요. 전술은 단기고요. 횟수. 이건 뭐 매일 3년마다 이거는 뭐 글쎄 요거는 좀 약간 예, 빼도 될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략은 좀덜 자주 하게 되겠죠. 전술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의사결정 환경. 이게 워낙 그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불확실성과 위험. 뭐 앞으로 3년 후에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게 올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2020년이 이 지경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취소. 다시. 그렇죠? 왜냐면 뭐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전제부터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쵸 예. 하지만 이거는 짧기 때문에 예, 전술은 비교적 확실하고 좀 명확한 환경에서 계획할 수 있죠. 그리고 전략은 대체로 그 최고나 중간 경영자들이 세웁니다. 예. 큰 그림은 아무래도 예, 좀 윗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종업원들이나 중간 경영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술적인 부분은 더잘 알고 더잘할수 있죠. 예. 그래서 정확성도 이건 아무래도 좀먼 얘기니까 예. 낮을 수밖에 없고 전술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기예보 같은 거죠 말하자면 예. 뭐 3년 후에 날씨를 맞추는 거하고 3일 후에 날씨를 맞추는 거하고 당연히 정확도가 차이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하시면 되고 예. 내용은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그 실제 사례를 보면서 예,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계획을 세울 때 얘긴데 보시면은 보통 이제 계획이라는 게 전략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듯이 좀긴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장기 계획. 예. 그래서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이제 이거에서 일로 가고 이거에서 일로 가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이 중요하니까 뭐 계획을 세워서 이걸 계획을 달성하려면은 이제 돈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전략 계획, 운영 계획, 예산 계획으로 가고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이거 굉장히 관건입니다. 예. 뭐 돈이 없으면은 뭐할 수가 없죠. 실탄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사례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공 사례부터 할까요? 실패 사례부터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공 사례를 찾고 싶었는데, 예,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짧아서 뭐 지식이,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 찾겠어가지고, 예, 일단 성공 사례는 이제 미국에서 가져왔고요. 예. 실패 사례는 한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제가 이걸 실패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뭐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들 이걸 계획이라고 세웠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예, 사실은 이건 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제 가끔 용역 이런 걸 하거든요. 용역 예, 뭐냐면은 기업체에서 마케팅 플랜을 짠다든가 예. 뭐 해외 진출, 해외 시장 진출, 뭐 계획 작성 이런 거에 용역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 연구 그 프로젝트 연구팀의 일원으로. 예. 그래서 한뭐 짧게는 한 3개월, 뭐 길면 한 6개월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일하고 예. 뭐그 연구비를 받고 이러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거. 예. 이런 거 제가 작성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런 걸 보면서 막 웃죠 지금. 예. 아이고 이게 말이 돼? 이 자식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뭐 제가 만약에 이 팀의 그 용역을 받아서 5년 전에 이걸 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죠. 용역비는 받았겠다. 예. 그 물론 이제 제가 뭐 무조건 안 되는 걸 된다고 뭐 아, 무조건 성공합니다. 뭐 이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할 때. 예. 이건 위험하고 이건 잘안 되고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쓰긴 썼어요. 그렇게. 하지만 대체로 그 용역이나 이런 건요, 프로젝트 이런 거는 그 용역비를 대주는 그 물주 있잖아요. 물주라고 그러면 이상한데, 하여튼간 예, 그 클라이언트, 예, 클라이언트의 입맛에 맞는 그 보고서를 대체로 써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용역비 받아서 좋고 저 사람은 기분 좋아서 좋고, 예. 자기가 어차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내가 보기에는 이건 때려 죽어도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예. 용역 그 받은 사람이 입장에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써서 줘야 돼요. 그게 원래.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뭐 이걸 뭐 무조건 비웃지 말자 이제 그 얘기고요. 뭐 사실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죠. 예. 그런데 그 자기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죠. 예, 자기가 그 학자로서 뭐 전문가로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그냥 잘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예, 그거는 비양심적이고 윤리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하여튼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그 이랜드 서울 이랜드 FC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K리그 2부 리그에 있습니다. 이 팀이 그 서울이 연고지예요. 서울. 예, 서울에 FC 서울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그 LG가 아니라 이제 지금 GS죠. 예. GS 그룹이 운영하는 FC 서울이라는 팀이 있고 또 2부에는 그 이랜드라는 그룹 아시죠, 여러분? 그 아마 NC라고 요즘에 부를 텐데 그 뉴코아 NC. 예. NC라는 유통 전문 대체로 유통 전문이고 예전에 뭐 옷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예. 이 회사 건설에서도 있고 그래요. 이 회사가 재벌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30대 재벌하는 들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2015년에 그 서울 연고로 프로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부러 그 승격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장기 목표를 세운 거예요. 당시에 2015년에 이제 올해가 2020년인데 지금 보면 좀 예. 우습지도 않죠. 어이가 없는데. 그때 2015년은 심각하게 이렇게 내놨습니다. 보시죠, 한번. 예. 그래서 이제 2015년에 팀을 창단해서 2016년에는 예, 평균 관중 1만 명, 이거는 일부 예, K리그 1에서도 1만 명 달성하는 팀 거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아니, 뭐 코로나니까 지금은 뭐 애초에 관중이 없지만. 예. 그리고 2018년에 예, 평균 관중 2만 명에 뭐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해서 2020년에는 예, 평균 관중 4만 명이 정도면 뭐 거의 뭐예그 EPL급의 평균 관중이죠. 예, 그리고 뭐 특 A급 외국인 선수 영입 뭐특 A급이라고 하면 뭐 글쎄요. 뭐 메시 호날두는 아니더라도 뭐 질라탄급 이 정도는 되겠죠. 예, 그런 선수를 영입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놨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물론 뭐 이랜드가 서울 이랜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사실 작년까지는 그 K리그 2부 리그에서도 거의 그 최하위의 팀이었어요. 감독 해마다 바뀌고 근데 이제 올해 투자를 좀 해가지고 그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U20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쵸? 당시에 그 감독이었던 정정용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도 지금 중위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얼마나 그 허망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2020년인데 예. 뭐 결국은 실패죠. 이 계획은. 예. 다시 짜야죠. 처음부터. 예. 2020년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작은 글씨로 다 세부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목표일 뿐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실제 그 실행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략 계획을 짜는 게 거의 대부분 그냥 뭐 뜬구름 잡는 그냥 좋은 소리가 되기 쉽습니다. 예. 넘버원 인기 구단 아니죠. 절대. 예. 자생하는 적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분명히. 참 허망한 얘기인데 어찌됐든 실패입니다.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공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왼쪽 밑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띠오 엡스타인이라는 그 사람이에요. 띠오 엡스타인. 이 사람이 시카고 컵스의 단장 겸 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야구 경영자인데 1973년생이고 지금 이제 시카고 컵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예, 시카고 컵스가 오랫동안 우승을 못하다가 2016년에 우승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원래 그 팀에 가기 전에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의 단장으로 있었습니다. 단장이 된 나이가 이 사람이 28살 때예요, 만으로. 예. 만 28이면은 사실 굉장히 그 어린 나이죠. 여러분하고 몇살 차이 안 나잖아요. 그쵸?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는 뭐, 한 서너 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예. 아니, 만이니까 물론 뭐, 한국 나이로 30살이겠지만, 예. 그 나이에 메이저리그 거의 뭐, 최고 명문 팀중 하나인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이 아니라 그 단장이 돼서, 예, 프런트의 그 수장, 예, 단장이 돼서 거의 뭐, 110년 만에 우승을 시켰습니다, 팀을. 예, 108년 만에 팀을 2004년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시키고, 2007년에 한번더 우승을 하고요. 예. 맞을 겁니다, 2007년. 예, 하여튼간 두번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말에, 예, 시카고 컵스로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시카고 컵스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명문팀인데, 역시 100년 넘게 우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띠오 엡스타인을 단장으로 모셔왔을 때 목표는 뭐 뚜렷합니다. 예. 우승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엡스타인이 계획을 세워요. 5년 내 우승. 예,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2년 시즌이 첫 시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12, 13, 14, 15, 16. 그쵸? 2016년이 목표한 해예요. 예. 2016년에 우승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이제 이 사람이 갔을 때 당시에 전력이 뭐 절대 우승할 전력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셔널리그 중부 지구, 뭐 거기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전통의 강호죠. 그리고 신시내티, 미러키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예. 그래서 이제 팀을 어떻게 도대체 그럼 바꿔서 우승을 해야 되냐. 예. 이 과정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더 컵스웨이라는 책. 예. 이 책이 이제 말하자면 그 띠오 엡스타인이 어떻게 그 컵스를 바꿔서 우승으로 이끌었나 이제 이 과정을 보여주는 예. 이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예. 그런데 뭐그 얘기를 뭐다할수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승을 했는지.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단장으로 갔다고 칩시다. 시카고 컵스에. 예. 목표는 오로지 우승이에요. 시카고 컵스는 명문팀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관중 많이 오고요. 예. 팬들 충성도 높고요. 대도시니까 또 시장도 크고 돈은 잘 벌어요. 그런데 우승을 못해. 성적이 안 나. 그래서 목표는 오직 하나 우승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엡스타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선수 구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승을 하려면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강팀 약팀이 강팀이 되려면 야구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투수를 먼저 데리고 와서 마운드를 강화해야 투수력이 강해야
예. 네. 좋은 팀이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투수력이 약한데 강팀은 없잖아요, 야구에서. 그래서 그게 보통 상식입니다. 예. 네. 그래서 드래프트 이런 걸 하면은 선수를 뽑을 때 앞순위에서 좋은 투수부터 뽑아요, 먼저. 예. 네. 신인 중에. 예. 네. 그리고 뭐 FA나 이런 데서 이제 비싸게 선수를 영입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엡스타인은 약간 방향이 달랐어요. 일단 팀의 주축이 될 야수를 뽑자. 예. 그래서 1루수, 3루수, 유격수, 2루수 이 내야의 그 핵심 포지션에 젊고 잘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선수들을 뽑아요. 예. 그래서 이제 뽑은 선수들이 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면 알 테고 모르셔도 할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 모른다고 상관없으니까 뭐 앤서니 리소 이런 선수를 자기가 예전에 딴 팀에 있을 때부터 눈여겨봤던 선수인데 그 선수를 트레이드 시켜서 데려오고 1루수에다가 이제 박아놓습니다. 그야말로 3루수에 크리스 브라이언트라는 선수를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해서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3루, 1루 정해졌죠? 유격수, 2루수, 이 포지션에 젊고, 수비 좋고, 운동 능력 좋은 선수를 뭐 드래프트나 트레이드로 데리고 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예, 약간 놀랄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키움 히어로즈에 있는 에디슨 러셀이에요. 그 선수가 엡스타인이 뽑은 유격수예요. 당시 그래서 유격수에 들어갑니다. 러셀이. 2루에 하비 로페스 뭐 이런 식으로 예. 내야가 완성이 됐죠. 예. 그리고 부족한 포지션은 뭐 트레이드나 FA로 이제 채워놓고 예. 그래 물론 뭐 이제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에이스가 필요하죠. 일단 그래서 FA로 데려와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엡스타인이 눈여겨봤던 투수가 이제 존 레스터라는 왼손잡이 선발 투수예요. 이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FA니까 당연히 많은 팀들이 구애를 할거 아니에요. 오퍼도 넣고. 근데 내가 왜 시카고 컵스로 가야 되지? 이 설명을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엡스타인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사를 하러 간 거예요. 우리 팀에 와라. 우리 팀에 왜 와야 되냐? 그래서 네가 우리 팀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 거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물며 이런 것도 합니다. 시카고가 미국의 가장 가운데쯤에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제일 짧어.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매력적인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야, 딴 팀에 가는 것보다 시카고에 살면은 그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적기 때문에 덜 피곤해. 뭐라든가 예, 가족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라든가 이런 그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레스터 데려오고, 다른 선발 투수 데려오고, 또 그 밖에 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그, 감독도 바꾸고, 감독이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이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기에는 반드시 이 감독이 필요하다. 예, 라고 생각해서, 그, 과거에, 그 템파베이 감독이었던 조 매든을 예, 데려오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착착착 자기가 원하는 퍼즐을 맞춰 나갑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해가지고 마침내 16년에 예,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죠.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근데 동화 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은 우연이 된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5년이 뭐긴 시간이지만 예. 이게 지나고 보면 금방 가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잠깐이라도 허투게 시간을 보내면은 예, 그냥 뭐 아무것도 한일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그 여러분들도 그 한번 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시간상 이유로 예. 혹시 그 무슨 5개년 계획 이런 걸 세울 때 예. 그 시카고 컵스에 우승하게 된 과정 예.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 시점에서 이 선수를 보강하고 이 시점에서 이 감독을 데려오고 이 시점에서 뭐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16년 여름에 마무리 투수가 약했어요, 이 팀이.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올해 우승해야 된다, 반드시. 올해 우승 못하면은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그 뉴욕 양키스에서 100마일을 던지는 왼손잡이 마무리 투수를 유망주를 보내고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마무리 펀치를 날린 거죠. 이제 반드시 올해는 우승이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가 다그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획들 뭐 수많은 계획이 있었죠. 실패한 계획도 있고 성공한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컵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앱스테인에 대한 구단의 전폭적인 신뢰, 구단주가 정권을 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선수 영입 이런 거할때돈 때문에 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다 대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100% 밀어줬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뭐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두뇌가 명석해도 예산, 그쵸? 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권한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일어난 성과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게그 계획, 장기 계획, 단기 계획, 뭐 미션과 핵심 가치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